연길에서의 제1신 2002년 6월 25일 금요일 어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고마운 분들의 바람과 기대를 가득 안고 도착한 연길은 비 내리던 인천공항과는 달리 날씨가 맑았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오늘은 연변대학과 머물 숙소를 보러 다녔습니다. 이곳에서의 첫 소식을 조금 더 있다가 보내고 싶었으나 한국에서의 그 열광적인 월드컵 축구 응원이 생각나 이렇게 서둘러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어느 한 사람, 어느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고 굳이 위로해보지만 첫날부터 마음이 착잡합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벙어리의 아침 산책, 2002년 7월 1일 월요일 맑음, 옌지, 연길의 아침은 호각소리와 함께 온다.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될 때쯤에 부지런한 아침 상인들이 먹거리를 팔러 나온 소리이다. 호각을 부는 부인들은 삼륜 리어카에 또우프, 두부, 요우티아올, 까베기같이 생긴 기름에 튀김빵, 콩물 등을 판다. 좀 있으면 음악소리가 들리며 물차가 지나간다. 이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물차에서 물을 사서 먹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처럼 생수통으로 배달시켜 먹는다. 오늘은 마음먹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새벽 3시 반에 눈을 떴는데 벌써 창문이 환했다. 1시간의 시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한국과 경도가 같은데도 베이징 시각을 따르다 보니 새벽의 하늘을 1시간 앞당겨 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곳 노인들은 유난히 잠이 없어 보이고 부지런해 보이는지도 모른다. 강화로를 가로지르는 개천과 공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집단으로 체조하고 있었다. 개울뚝을 따라 상류 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아무래도 길을 잃지 않으려면 그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밑을 지나 철남, 철길 남쪽을 부르는 말. 철남 쪽으로 접어들자 개울이 두 개의 도랑으로 갈라지고 낮은 단층집들이 나타났다. 나무 대문 안에서 나온 젊은 가장은 밤새 대문간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리어카를 돌아보고 있었고 젊은 부부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길 쪽으로 난 부엌문 앞에 어린아이와 나란히 앉아 아이가 변을 다 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부인들이 모자를 쓰고 4~5명 모여 있었다. 아마 일 나갈 채비를 하고 동료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쯔싱처, 자전거, 손잡이에는 보자기에 싼 도시락이 대롱대롱 달려있고 뒷자리에는 곡괭이, 해머 등등 여자의 연장으로 보기 힘든 도구들이 보였다. 그런데 못내 궁금했던 것은 그 도시락이 5대의 자전거 중에 2대에만 매달려 있다는 점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사먹나? 나눠먹나? 아니면 아침부터 괜한 걱정이라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하는데 도랑 건너 너른 마당에서 젊은 부부가 빨간 택시를 세차하고 있었다. 이마에 땀을 훔치며 차를 닦는 부부의 모습이 늘어진 수양버들과 함께 정겹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울가 시멘트 벤치에 앉아 담배 한 대 피워 물었다. 동쪽 하늘은 아직 희뿌연 채였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옌지 사람들. 언제쯤이면 세차하는 부부와 아이 뒤를 보는 안악과 체조하는 노인네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열리지 않는 중국말 공부에 더욱 힘을 쏟아야겠다.